민선 7기 광주 전남시 도지사의 공식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에 대한 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낸 가운데 일자리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 속에 출범을 맡게 된 민선 7기 지방정부. 이용석 광주시장은 당초 계획했던 시민초청 취임식을 직원 정례조회로 대체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간 공직자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새로운 강규를 만드는 데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운영안과 문화경제부시장 임용 계획을 결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약식으로 취임식을 치른 김영록 전남지사는 조직 개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임시조직인 일자리정책본부를 공식 직제화하고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전남 동부권으로 이동해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 피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민의 생명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번 태풍 때도 도민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27개 시장 군수 구청장들도 취임과 함께 일제히 새 지방정부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은 취임식을 약식으로 하거나 취소하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